큰 사람이 어디 갔어? 뭐야? 어디 갔을 거야? 아니, 왜 없어? 와, 진짜. 아니, 그래. 선임의 1대3 이름표 대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예. 유재석 씨가 대표로 나섰을 때 출전한 팀이 분홍팀이죠. 네네. 4분 43초 걸렸습니다. 4분 43초. 아, 근데 이걸로 뭐 정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꼴찌가 됐고요. 금을 획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이번 라운드에는. 3등 2분 57초. 그렇습니다. 3등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. 대리 씨를 상대한 김종국 씨 팀이 3등입니다. 2분 43초로 방금 전 이광수 씨를 뗀 아, 야, 김계도 어디 가냐? 1등은 김종국 씨를 상대한 지석진 씨 팀이 무려 1분 24초. 드디어 한 코치래요. 제일 반전이네요. 형이 상대해보자. 야, 이거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, 이 팀을. 야, 오늘 진짜 느낌 좋다 그랬지. 괜찮아. 일단요. 아, 이 정도면. 어디 갔어요? 하나. 네, 그만합시다. 딱 죽어. 그러면, 누가 가져왔는지 진짜 난 모르지만, 무릎 한번 꿇어요. 사과하면. 리버 얼었습니까요? 그래요. 형, 물량 주세요. 아, 형, 풀어요. 그런 거 한번 저 주세요. 아니, 잘못을 했다며. 아니, 잘못을 했다며. 아니, 이 팀 아니야, 이 팀. 주세요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, 그러면. 지금 갖고 계신 금을 저희한테 보여주세요. 그럼 그걸로 공식적으로 더 있다가 하더라도 더 이상 인정 안 합니다. 지금 갖고 계신 금을 보여주세요. 몇 개 하고. 현재 가지고 있는 거? 네, 저희 감독님. 그래요. 아유, 포청천이야, 포청천. 저희는 몰랐어요. 포청천이에요, 포청천. 자, 보여주세요. 세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세 개 나오는 거. 두 개. 앞으로 더 있다 그래도 인정 안 합니다. 두 개. 간 길이 하나 있잖아. 간 길이 하나 있잖아. 야, 대단해. 언제까지 할 거예요?